오늘 날씨 정말 실루마다.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나는 일진 생활을 청산한 뒤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여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되었다. 나의 불같은 성격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맑고 온순해졌다. 네, 여보세요? 안젤라, 오늘 첫 출근이지? 아, 맞아요. 오늘 첫 출근이에요. 미소야, 이제 절대로 화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너 성격 고쳐주려고 아빠가 기도 엄청 한 거 알지? 아이, 그럼 알죠. 그래서 이름도 선한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래, 안젤라야.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알았지? 네. 과연 어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쳐야지. 어머, 그네? 어우, 장면. 아, 나 틴트 한번 올려주면 안 돼요? 아, 틴트 좀 챙기라니라. 제발 한번 올려주라. 틴트야. 아, 그 사람 이거 얼마냐고.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용돈 다 썼단 말이야. 한번 빌려줘. 어머, 진짜. 쓰면 너무 좋은데? 한번 빌려줘. 다 빌려줄게. 얼마 한다고? 쓰면 빌려줘. 싫다고. 이거 어제 산 거라고. 진짜. 야, 정 틴트 쓰고 싶으면 저 앞에 천장 빌려. 야, 준자. 야, 준자. 사람이 말하는데. 야, 이 집이야. 미안, 나 불렀어? 몇 번을 불러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미안, 나 애니 보고 있어서 못 들었어. 야, 안준자, 너 틴트 좀 빌려줘. 언니가 금방 쓰고 내려줄게. 미안한데 내가 틴트를 안 써서. 들었어? 여자가 무슨 틴트를 안 써? 그러네, 입술 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하얗네. 그리고 넌 좀 관리 좀 해. 네 얼굴 보면은 건장한 사나이 같다. 미안해. 야, 달랑아, 니 그 소식 들었나? 뭔 소식? 우리 담임 그만 떴다 카더라. 왜? 야, 우리 같은 일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뭐 버티기가 쉽겠나? 다른 학교 갔다 카더라고. 어머, 그러면 쌤 없으니까 오늘 수업 안 하겠네? 아니, 쌤 없으면 언덕 카던데. 뭐? 누구? 몰라, 잘 모르겠는데 뭐 되게 착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 카던데. 보나마나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날아떨어질걸? 그치. 그나저나 우리 일장 상인 언제 오려나? 나 왔다! 짠다! 야! 왜 이렇게 착하냐? 저게 너무 하기 싫다. 그리고 형은 내가 할게. 짱난 것 좀 안 보이게 좀 해라 좀. 내가 씹으라 먹고 없을게. 일진여고 짱 당선이. 선이 언니. 야! 선이. 알겠다니. 조심해. 야, 부장님. 너 왜 알아오는 거 알았어? 그 뭐였더라? 내가 신우에게 당찬 오빠 불렀다고 했잖아. 쌤 까먹어가지고. 뭐가 나와라. 근데 써니야, 그 당찬은 사람 별로라고 하던데 내가 말고도 알아보면 되나? 내가 해오라면 해와, 알았어? 알겠어, 미안 써니. 그래. 써니야, 혹시 신하이고 석도 오빠는 관심 없어? 내가 석도 오빠랑 친해서 팬이하는 사이인데. 석도? 알겠어, 언니. 오빠 내 거. 심심하다. 심심해. 진자야, 뭐하냐? 안녕 선이야. 나 근데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 오늘 너랑 처음 얘기해 본단 말이야. 앞으로는 선이라고 불러. 알겠어 언니. 뭐 봤어? 나 이거
애니메이션 보고 있었어. 아, 재밌냐? 너도 애니 좋아하는구나. 이거 엄청 재밌지? 아니, 네 얼굴 보고 있는데? 여기가 맞나? 어? 얘들아 안녕? 샬롬 샬롬 써니야, 새로운 선생님과 아니 완전 여리여리하고 약해 보이는데 저기 얘들아 여기가 1진여고 1반 맞니? 어느도요? 아 그래? 여기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무슨 반이니? 여기 양양반 사이드반인데요? 저거 되게 재밌다. 나중에 나도 써먹어야지. 양념반, 프라이드반. 지금 선생님한테 장난친 거니? 아, 다 친해지자고 하는 놀이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식당에 발을 올리고 얘기를 하다니. 아이고, 아, 내가 예의가 없었네. 얘들아, 발을 올리면 안 돼, 학생은. 그렇지. 그럼 이제 턱 올리고 얘기해도 되죠, 턱 올리고. 선생님, 미안합니다. 선생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너희 깜짝 말고 있어. 응? 누구도요? 엄청 웃겨? 꼼짝이야! 선생님은 일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저희 일진 여고 정교생이 원래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글쎄, 몇 명인데? 1000명이에요. 그럼 다 결석한 거니? 결석이라뇨. 선생님 정말 선생님 보고 하시군요. 저희 4명을 뺀 나머지 996명은 자퇴했어요. 저 나쁜 삼공주파 때문에요. 그래? 선생님이 아주 단단히 교육해야겠네. 네?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제 말을 듣고도 과연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요? 먼저 삼공주파의 우두머리 방선이에요. 먼저 방선이는 우리 지역은 물론 서울을 넘어 전국을 제패한 대한민국 희대의 일진이에요. 어머, 이건 안 컸네. 평소에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사절할까. 하지만 화가 나면 그녀의 필살기인 실수등이 번침을 사용한다고요. 방선이의 오른팔인 찰랑이. 그 지집에는 그냥 머리가 찰랑거려서 찰랑이에요. 방선이에게 올리브영 기프티콘을 선물하면서 삼공주파에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김장미. 김장미는 얼굴이 예뻐서 방선이가 삼공주파에 스카우트제를 했어요. 원래는 김장미가 부산 일장이었는데 방선이가 서울로 전화보라고 해서 다음날 짐을 싸서 바로 올라왔죠. 이 정도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재밌겠는데? 아, 선생님! 뭐가 재밌다는 거예요? 선생님 꼭 얼굴이 재밌다는 건가? 재밌다. 자, 다들 똑바로 앉고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소개하신다. 인사를 드리자. 선생님 이름은 안젤리요? 문젤리?
안젤라라고. 안젤리나 졸리요? 너 선생님 이름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쌤. 아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역시 우리 써니가 세다니까. 그럼 내가 괜히 부산에서 써니다 서울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나와서 똑바로 읽어볼래? 아 귀찮은데. 나가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 네. 안 젤 리아. 얘가 끝까지 장난치네. 아이 장난이에요 쌤. 제가 시험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야, 진짜. 아, 좀 빌릴게. 아, 돌려줘. 돌려줘. 아, 아, 이제 좀 보이네. 안, 젠, 브라. 주님, 잠시만 눈 감아 주셔서 아멘. 야! 뭐 하는 짓이야? 어? 이게 선생님 이름으로 놀리고? 안경에 좋다! 썬이 왜 쪼든 건데? 그런 거 같은데. 죽고 싶은 사람 어딨어요? 이게 또 장난했어? 더 선생님한테 장난치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주 해버린다. 응? 자, 어? 알았지 선이야? 아 선이야, 시판지 읽어봐야지. 네. 야 써니야, 너 쌤한테 쫄았나? 쫄았어 언니? 아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개가 하나도 없네. 아무래도 선생님이 지우셔야 되겠는데요? 그래 선생님이 지울게. 어 지우개가 어딨지? 어 여기 있네. 어, 선생님 이건 지우개가 아니라 밀대고인데요. 선생님은 원래 이걸로 지워. 네? 삼공주를 잡아줄 귀인이 나타났어. 아 앞으로 나한테 까부는 친구들 있으면 이 밀대걸레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알겠죠? 예. 나는 까불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반에 학생이 몇 명인데 대답이 한 명밖에 안 나! 선생님, 저 선생님 너무 세고요. 어떡해. 아니, 최소한 1등 출신인 것 같다. 얘들아, 이렇게 좋네요. 알겠지? 자, 앞으로 잘 지내보자. 헬로, 헬로. 자, 운수 좋은 날에서 설렁탕이 뜻하는 것은? 아, 거울도 못 보고 답답해 죽겠다. 나도 빗질해야 되는데 손이 약간 못하겠어. 이게 빗질을 하는 머리야. 지금 나 이 머리 얼마나 뜯었는데. 오, 진짜 알겠어. 여기서 어머, 누가 수업 시간에 떠드니? 네요. 아, 조용히 해야지. 네. 자 진짜 이거 사면 되나? 아니 써니는 뭐하고? 완전 순한 양이네 써니. 그러면 더 하지. 전에 완전 담임한테 기성지 아빠이잖아. 아 진짜 심상해. 아 아! 어머! 이게
검색이라도 타서 필기 할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셋세기 전에 꺼내자. 하나, 둘, 셋. 아? 잘했어. 그럼 나도 설명할게. 자, 여기 설명란을 보면은 써니가 꽃잼을 못하네. 좋은 데 닦았어. 아, 하나도 끊어야겠다. 조용히 안 해? 대박. 내가 공주 몇 번 했는지. 오늘 편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다른 사람 10명에게 보내야 한다? 그치만! 그치만! 역시 짱! 그래, 우리 짱이 양전이 수업을 들을 리가 없지.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지? 지금 수업 시간에 누가 장난치니? 장난 안 쳤는데요? 네? 그럼 우리 춘자는 왜 울고 있지? 아, 선생님의 명강에 감동받았나 보죠. 그쵸, 춘자야? 네, 맞아요. 아, 얘들아, 우리 선생님의 명강에 박수 한번 쳐드리자. 아무래도 우리 춘자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할까? 네? 네. 그러니까 완전 사이코야 사이코. 아, 편지 써니? 걱정하지 마. 나도 믿는 구석이 있거든. 그게 뭔데? 진주언니면 내가 아는 그 왕진주? 왕진주? 그게 누군데? 이 집에가 부산에서 다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 언니는 내 손에 있는 여부를 모두 배웠잖아. 무슨 싸움 기계지. 손으로 사람을 수타면처럼 내려쳐본다 해서 왕자가 수타는 거지. 전국보다 걸 다 적게 하려고 온 몸이 나가고 있어. 그래. 아니, 그 언니가 우리 학교 왜 안 쳐줘 했더니 너랑 안 쳐줬구나 써니. 내 양언니거든. 나랑 의자매야. 내가 오늘 그럴 줄 알고 미리 연락을 해놨지. 드디어 실물 영접하다니까. 어떡해. 춘자야,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그래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지. 아니요, 괜찮아요.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듯이 나도 춘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니? 정말이세요? 그럼. 선생님도 어릴 때 나 눈치 엄청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 아니,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볼래? 혹시 친구들이 괴롭히니? 사실은요. 얘기 좀 해, 기념스럽다 얘. 죄송해요, 장난기가 부서져서. 저 사실은 그런 기회를 봤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하여 10명의 행운의 편지네. 누가 내 동생 지지겹다? 뭐야? 설마 1층 보고 짱 안 되지? 언니 남친이야.
내가 가져가도 될까? 아 그래!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가도 돼. 아 뭐? 우와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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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아 야! 내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이 똑 빠졌나 봐요! 그 기분이 아니야! 그래! 사람 받아주겠어. 너희 혹시 권선징악이란 말 아니? 그게 뭔가? 아유 지지를 무식하긴 공부 좀 해. 어? 권선징어 오징어 닮은 물고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그래 니 똑똑하다. 저 선생님 권선징악이란 좋은 것을 권하고 나쁜 것을 벌한다는 뜻입니다. 실력 보충자야.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선생님이 실판에 써줄게. 다들 받아 적어. 어머 쓸 게 없네? 선생님 금방 가지고 올게. 야 빨리 끝내야겠다. 해준 오빠가 이따가 스쿠터 타고 나 데려올게. 유리야 언니 부러워요. 아 아깝다. 다니 지금 방송까지 있었는데. 나 어디 갔는데? 아 몰라 지금 교무실 갔어. 금방 올 거야. 아 그냥 여기서 기다리지 뭐. 그런다. 나쁜 애는 아니거든. 가서 앉을 것 좀 찾아보고 올게. 아 예. 무슨 거였어? 나. 제 언니. 언니 진짜 멋있는 마인드 갖고 계시네. 어째? 내 언니야. 맞자. 부럽다. 야 천자. 오늘 담임 선생님 마지막 날 뵈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인사 잘해. 미치다 문 누구지? 얘들아 미안해. 마사 찾느라 좀 걸렸네. 자 아까 얘기 이어서 해보자면 자 권선징악이란 언니가 빨리 와야 되는데. 자 권선징악 권사님은 선처 없이 진짜로 악마가 됩니다. 그치? 너희처럼 마음 깊은 애들한테 내가 악마가 된다는 뜻이지. 아 그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데 선생님은 집에서 프라다기다 뜯으시겠네요. 선이가 오늘 있는 구석이 있나 보네. 너는 진짜 안 되겠다. 교무실 가서 사랑의 느낌 갖고 올게. 왜요? 왜요? 프라다 딸이라도 들고 오실래요? 역시 서울을 대표한 꽝트 지원생. 들어가 들어가. 아 언니 너무 아깝다. 한 장이 있었는데. 아니야 나 운다는 거 알고 막 도망가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다.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찾아가야겠어. 교무실로. 진짜? 어. 언니 괜찮겠어. 근데 내가 날 좀 갈아야 해서. 그럼 우리 이제 한 몸짓이 돼요? 와! 한 몸짓이 돼요? 한 몸짓이 되지! 그치 써니?
간다. 대박. 어, 렌즈 추천해줄게. 오렌지 거. 알았지? 언니! 어머, 분위기를 보니 특별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쳐도 되겠네. 자, 그럼 아까 이어서 설렁탕 얘기를 계속 해보자냐?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써니야? 어머 여기 뭉치고 봐. 왜 이렇게 많이 뭉쳤어? 어머, 잠깐만 여기 앉아봐. 어, 앉아 앉아. 언니네 반 애들은 어. 언니가 쌍둥 피해 쌍둥이 본 거 모르죠 언니? 어, 얘 그게 언제 참 얘기니? 사람 자고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아, 맞아요 언니! 근데 진주 너 요즘 교회에서 잘 안 보이더라. 아, 아멘.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언니가 전도한 건데 저도 갈 거예요 언니. 그치? 네. 아 맞다, 요즘 교회 밴드부에서 드럼 칠 사람 필요한데. 어. 너 맨손으로 드럼 한번 쳐볼래? 맞다, 이름이 왕드럼이잖아. 언니, 어? 언니네 반 애들은 제가 반장이 되어줄게. 고맙다 진주야. 좋다. 그래서 설렁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깍두기다. 아, 너 진짜? 언니 무슨 얘기? 아 뭐야?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으면 큰 어? 1등 여고! 어? 1층 애들 아무도 안 왔네? 애들 오기 전에 엔딩 봐야겠다. 아침에 먹었던 우유가 상했나? 어, 화장실 가야겠다. 아, 걱정하지 마. 아침에 먹는 과자가 꿀맛이야. 야, 니는 과자 먹는 게야? 숟가락 먹는 게야? 내가 가져도 내가 사. 그치, 과자는 원래 이렇게 먹어야 맛있단 말이야. 그럼 좀 사오든가, 맨날 얻어먹 말고. 알았다. 나 용돈 다 썼단 말이야. 내가 다음 달에 써볼게. 아니, 니는 그 많은 용돈 못 봤어? 이번에 속도 오빠 선물 사느라 다 썼어. 아니, 니는 엄청나 뭐가 또 니 글좀 따가던데. 멋있잖아. 묵묵하고 근육도 빵빵하고. 또 빵빵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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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는 책들 보고 고향을 먹어야지. 과자부터 까먹고 있냐? 이거 과자 엄청 맛있어. 아, 진짜. 역시 레벨이 다르다. 짱 완전 멋있어 우리. 아, 또 이 커플 얘기하니까 또 지금 커플이 되게 땡긴다, 그지? 그럼 우리 학교 끝나고 같이 먹으러 갈까? 지금 말하고 있어. 여기요? 마지막 혹시 거기 커플 있어요? 아, 네. 매점에는 커플이 없다네. 차라리 심부름 간다고 해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야겠어. 역시 우리 짱 말 잘 들어요. 아,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아, 아니 뭔가 그만.
친구예요? 친구한테 신고를 시키면 그건 아니에요. 그치? 진짜야. 진짜요? 선생님 저는 그냥 화장실 가려다 갈 뿐이에요. 저 화장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앉아. 얘네가 너한테 신고를 친 건 다 알아. 진짜 화장실 가고 싶은 것 뿐인데. 저기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저 진짜 미울 것 같아요. 친구한테 신고를 시키면 다음에 진짜 죽는다. 세 명한테 물었는데 왜 대답이 그거밖에 안 나? 네. 그럼 우리 수업 시작할까? 같이 먹으러 가자. 아 너무 좋다. 짠! 우리 방송 끝나고 갈 거지? 안 해? 나 잠깐 안 가. 응? 왜? 뭔 일 있어? 지금 갈 건데? 선생님 못 가려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가면 되지. 더 이상 안 되겠어. 저기 선생님 가면 안 돼! 어머 지금 수업 중인데 너 어디 가니? 저기. 아 나 조퇴 좀 하려고요. 갑자기 조퇴를 한다고? 아! 와 역시 짱은 짱이다. 그러니까 깜 좋다 진짜. 비워야 돼. 아 머리가 아프다. 아 네. 근데 선이가 지금 교실을 나가면 머리가 아니라 다른 곳도 좀 아파질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불려. 설마 선이가 내 짜렸어니? 무슨 소리야 그냥. 갑자기 잠이 와가지고 온 거야. 그래 선이야 학교 끝나면 먹자. 짬도 무섭잖아. 야 뭐가 무서워. 그치? 나 무조건 좋다 할 거야. 너 따라 오거든? 그러다 사진이 돈 뗄 것 같은데? 아, 돈 딴 거 같아, 너. 지금 큰 사람이었어. 난 지금까지 따라했어. 저기 선생님. 응? 혜자야. 저기 화장실 좀. 너 설마 아직도 제비를 시킨 친구를 하려고 하는 거니? 선생님 있으니까 선생님 지켜줄게. 앉아서 그냥 수업 듣자. 자, 오늘은 블록 카페 김도환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회야. 첫 번째 작전 문구병으로 간다. 오케이? 아니 진짜 괜찮겠어 미? 괜찮겠어. 나 모든 얘기 좀 잡아. 아니 써니 가자. 너희들 알아서 도망가서 좋게 하세요. 알지? 알겠어 언니. 선생님! 선생님! 어? 어머니야 왜 그러니? 아 눈병 걸린 것 같아가지고요. 병원 가서 입술 시켜주세요. 어 이게 눈병 아닌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눈이 빨개졌는데. 아 그러니까 많아요. 아니야 선이야 선생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 네? 이렇게 하면 눈이 빨개진단다. 아 여기서 한 번 더 찌르잖아? 그럼 그때는 눈물이 아니라 피가 나는데 이걸 피눈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혹시 선이 피눈물 나본 적 있니? 자리 들어와서 생각해볼게요. 아, 그래 우리 선이가 선이 어디 갔니? 그래 선이가 선생님 말을 잘 들으니까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다. 어디서 좀 놀았던 것 같아. 아니 그건 포기하셨어 언니야. 야 포기? 하지 마. 야 선이 재밌었는데? 우리 방탄교 넘어간다. 장미야 잘 참으시나?
여기야 대단해. 한 번만 더 좋다고 이런 짓 하면 그땐 팔이 아니라 다리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 자,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숨 쉬는 시간. 드디어 바닷가를 갈 수 있겠어. 드디어 나의 면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됐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선생님 안 보내주면 학교를 없애야지. 학교를 없앤다고? 어떻게? 불지를 거야. 뭐라고? 불지 안 시키고 불을 지른다고? 아니, 뭐를 어떻게 지르게? 자! 너 설마 라이터 있어? 이 담배는 무슨. 야, 일진하려면은 오래 살아야 돼. 어? 너도 혹시나 그런 거 하지도 마라. 노담 알지, 노담. 노담 지르지. 노담, 노담. 어. 그럼 어떻게 지르게?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야, 돌아와. 아,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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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잠시만. 야, 컴퓨터. 아, 오케이 오케이. 잘 봐. 오, 역시 일진이 왜 있어냐. 날 아주 쉽게 보셨다 이거지. 아, 시원해라. 어, 10분이 지났네. 진짜 나 뭐야?
나 여기 그냥 서 있었어. 아 진짜. 어, 뭐 아 찰랑아 너 어디야? 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애기 집으로 다녀와. 에이 진짜. 저기 써니야 오늘은 내 매니저 건가야? 그럼! 아 장미야 어디냐고! 아니 무슨 사장아 하루 종일하냐? 아 빨리 와! 그러니까! 아 진짜 저기 써니야! 왜? 심심하면 애니 같이 볼래? 아이 엄마 안 듣던 거 어쩌다가 알겠어 나나 볼게 소리 있다 써니야 너도 애니를 지내는구나 우리 이거 가서 같이 보자 써니야 배고프면 여기 콩국밥 좀 먹을래? 아 안 먹어 너나 먹어 그딴 걸 누가 먹어 씨. 아, 아. 아 역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아, 써니야 새해 말고 이거 혀에 한번 얹어봐 아 그딴 걸 맛있다고 진짜 이씨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거 내가 콩국밥 매니아 이유가 있어 제일 맛있는 거야 아 새해 말고 더 먹어 아 괜찮네 고맙어 더 고맙어 드셨지? 아 미안하다 금방 온다는 게 자 설마 침대랑 같이 놀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근데 너 원래 누가 같이 놀았어 아? 맞아 우리 같이 안 놀았어 같이 공부방 먹었어 사실이야 써니? 아 뭘 먹어 왜 그러는 거 같아 아니 너 진짜 아니야 진짜 사악하면 대한민국 1등이야 그런 거 별다른 부분만 줬네? 아, 빅키 선이는 나쁜 것 같지만 심성은 착한 애야 뭐야? 짱! 뭐? 나 좀 서운한 거 있다 뭐야? 아니 아까 춘자랑 친해 보이던데 맞아 설마 우리 별이 그 춘자랑 노는 거 아니지? 야! 춘자랑 누가 친해? 대박 야 춘자! 어? 왜 선이야? 공방 더 줄까? 핸드폰은 왜? 원래 처음이 어려운 법이야 혹시 원하는 스타일이 있니? 어
그러면은 아 장미! 저는 장미 스타일이 예쁜 것 같아요. 장미 스타일? 네. 알겠어. 선생님이 화장해 줄게. 주님의 말씀을 포역하겠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시작해볼까? 심심해. 진짜 말겠다. 나 아직 안 끝났어, 니. 쌤한테 걸리면 죽었어, 니. 아! 죽으라고. 누가 죽었다 그래. 아! 좋네? 야, 저거 봐! 이따 꼭 찍는 거 봐봐!
야, 이 정도는 씹어야 어디가 그 껌을 씹어봐야 돼. 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대박이다. 껌을 얼마나 씹어야 돼? 친자야. 아이고 친자야. 어? 아이고 친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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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너 어디서 좀 놀았니? 잘 봐. 어때? 뼈서 들리니까 좀 부럽지? 이런 거. 네가 어디서 많이 듣던 놈이 있네? 아니 올림픽 시즌이라던가 뭔가 가슴이 벅차오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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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쓰레기! 야! 별거 따진 걸로 못가랬더라. 야, 그쪽 일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네가 도망들이 어때? 아니, 더 까불다가 맞겠다. 야! 뭐가 맞아! 야! 알지? 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덤비는 거 알겠어? 아니, 진짜 없어요 뭐가. 그래도 춘자가 애태기가 좀